명량과 한산을 잇는 김한민 감독의 이순신 3부작의 마지막 영화이자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을 다루는 영화 노량 죽음의 바다.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시고 같은 시기에 경쟁하는 한국 영화가 없다는 점에서 천만을 예상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시사회를 통해서 조금 일찍 관람을 하고 왔고요. 여러분들에게 노량 죽음의 바다는 어떤 영화였는지 저의 감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발포하라! 노량 죽음의 바다의 가장 큰 특징이자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포인트는 바로 노량 해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화에서 해전은 꽤나 긴 시간 편성이 되어 있고 그 비중은 명량, 한산과 비슷한 비율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전 영화에서 그려왔던 것처럼 해전에 대한 연출은 상당히 훌륭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 인물들이 펼치는 전술들이 이해하기 쉽게 잘 보여주고 있고 그런 노력 덕분에 전쟁의 상황들이 잘 보여서 몰입에 더욱 도움이 되기도 하죠.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것은 해전의 사운드 디자인입니다. 노량 죽음의 바다라는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사운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투가 벌어지는 중에는 다양한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상황들에 등장하는 소리들이 모두 느껴질 정도로 사운드 디테일이 상당합니다. 자, 오죽하면 이 영화의 사운드 트랙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많은 레이어들이 쌓인 것이 느껴질 정도로 다양한 소리들이 영화에 담겨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보시더라도 사운드가 풍성하다라는 것이 느껴질 것입니다. 자, 그렇기에 이 영화는 필연적으로 사운드 특화관에서 보는 것을 추천하는 그런 영화가 될 것 같네요. 거기에 해전 내내 등장하는 웅장한 음악들도 좋아서 해전의 분위기를 잘 살리는 것이 이 영화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시각적인 면에서는 단점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누군가에게는 단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해전이 밤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전 장면에서는 내내 어둡다라는 것이 이 영화의 단점으로 비춰집니다. 영화가 배경으로 하는 노량해전 자체가 새벽에 이뤄진 전투라는 점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영화를 보는 입장에서는 내내 어두운 것이 단점으로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상영관이 조금 노후가 되어서 어느 정도 이상의 밝기가 확보되지 않은 그런 상영관이라면 영화를 관람하시기에 조금 불편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밝기나 사운드적인 면에서 대형관보다는 중소형관에서 보는 것이 조금 더 퀄리티 있는 관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군의 진격을 명하라. 김한민 감독이 연출한 이순신 3부작 시리즈 영화에는 각 영화별 주요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1편인 명량에서는 이순신과 함께 싸운 백성들, 뭐 의병에 대한 코드가 있었죠. 순간에 백성들이 날 구해주지 않았다면 백성을 두고 천행이라 하신 겁니까? 자, 그렇기에 영화의 마지막에 그 유명한 대사가 나왔던 것이기도 하고요. 나중에 우리 후손아그들이 우리가 이러고 개고생한 걸 알까? 맞다, 모르면 참말로 호러자식들이지. 이 편인 한산에서는 인물 중심으로 이야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순신과 야스하루의 대결 구도, 의병과 준사의 이야기 등 전쟁 전반적인 이야기를 다루게 되었는데 3편인 노량에서는 전쟁으로 인한 결과, 이순신이 그토록 승리를 원한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현대극에서 다루는 전쟁 이야기와 비슷한 맥락을 가진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다루기 때문에 조금은 무미건조했던 2편과는 다르게 이전보다 감정적인 부분이 조금 더 들어간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감독이 피드백을 잘 받아들인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명량에 대한 비판적인 부분이 한산에 잘 반영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노량에서는 앞선 두 편의 영화들이 적절하게 섞인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즉 영화적으로 봤을 때 명량과 한산 그 중간에 있는 것이 이번에 개봉한 노량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을 그린다는 면에서 무미건조하게만 연출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 마지막을 그리는 방법에서도 제작진들이 많은 고민을 했다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사실 영화를 보기 전부터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는데 생각보다는 괜찮았습니다. 완벽히 만족스러운 결말을 보여준 것은 아니지만 나름 절제된 표현을 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감정 과잉으로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한 것이 느껴지는 그러한 마무리였습니다. 저는 영화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을 때 내가 감독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뭐 이런 걸 좀 고민을 해보는데 이 물음에 쉽게 답을 내리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아마 김한민 감독도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기존 미디어에서 보여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그 대사를 그대로 사용하지는 않았다라는 점에서 뭐 나름의 점수를 주고 싶네요. 배우들의 연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사실 한산에서도 그랬지만 영화 자체가 해전에 집중이 되어 있어서 배우들의 연기가 막 돋보이는 뭐 그런 영화는 아니지만 대체로 그래픽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관객이 몰입하기 위해서는 배우들의 연기가 더더욱 중요한 영화이기도 한데 등장한 모든 배우들의 연기가 상당히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번에는 명나라도 추가로 등장하는데 배우들의 외국어 대사들이 자연스럽게 느껴지지 않은 점이 조금 아쉽기도 했습니다. 아, 물론 익숙하지 않은 언어다 보니까 뭐 연기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긴 한데 이거는 좀 아쉽더라고요. 특히나 세 개의 나라가 등장하고 등장인물의 구도도 조금 더 복잡해진 면이 있어서 이것들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해전 이전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이 좀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영화의 또 다른 단점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이 부분이 명량, 한산에도 똑같이 등장한 문제점인데 뭐 순도 100%의 금은 존재할 수 없듯이 영화가 아무리 전쟁을 다룬다고 하더라도 전쟁의 구도나 배경이 설명이 되어야 전투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뒤에 등장할 해전을 보기 위해서는 뭐 어쩔 수 없이 있어야 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은 드는데 아쉬운 건 또 사실이죠. 저 영화의 전체적인 완성도로만 본다면 상당히 훌륭하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투에 등장하는 특수 효과들이나 사운드 디자인이나 다양한 카메라 워크 등 기술적인 면에서 해전의 재현에서는 상당히 훌륭하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 면에서는 역사의 이야기를 참고하여서 제작된 이야기라는 점에서 좋고 나쁨을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세 개의 국가가 등장하고 이전보다 더 다양한 인물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인물의 구분이 어렵게 느껴진 점은 약간의 아쉬움으로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해전이 상당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상업적인 면에서 충분히 성공을 거둘 가능성이 높은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한민 감독의 이순신 3부작은 이순신 장군의 해전을 제대로 보여줬던 것만으로도 충분히 높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개봉한 노량 죽음의 바다 또한 상당히 수준 높은 해전을 보여주었고 보시는 관객분들도 대체로 만족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천만 관객을 넘을 수도 있는 영화인 노량 죽음의 바다 과연 진짜로 천만 관객 넘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따따시였습니다.